안녕하세요. 김치기 샤우트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웨이브 스튜디오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위치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갤러리아 백화점이 보여요.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시면 미래의 SF 증권이라고 이 건물 지하 2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저희가 웨이브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왔는데요. 뭐 방이 좀 많아요. 여기가 수도비 이렇게 부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냥 방의 부분이고요. 여기 뭐 작업실 굉장히 많은데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A룸을 한번 들어가보죠. 제가 A룸에 이제 대표이시자 엔지니어를 맡고 계시는 최진우 씨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상관없이 들어가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위에 계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아, 천만의 말씀.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그 뮤직 앤 샤우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MNS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웨이브 믹스 스튜디오의 엔지니어인 최진우라고 합니다. 아,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디지털 계통의 비중이 높은 그런 스튜디오가 되겠고, 오늘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시던 어떤 디지털 쪽의 어떤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그 경력이라고 한다면 뭐 보잘 것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엔지니어링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저는 딴 필드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물론 이쪽에 관한 관심이나 어떤 그 흥미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주 뭐 고등학교 대학 시절부터 항상 이쪽의 기계들을 만지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젊었을 때는 밴드도 해보고, 네. 예, 뭐 이런 경험에서 항상 어떤 그 PA적인 오디오나 아니면 뭐 간단한 믹싱에 관한 혹은 리코딩에 관한 그런 장비들을 흥미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아, 이건 정말 나의 길이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어가지고, 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모든 걸 접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하고 시작한 게 한 7년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그 어떤 그 이 엔지니어 세계에 들어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뭐 안다, 내가 경험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과 과정을 좀 밟았어요. 뮤지션스 인스티튜드라는 그 MI라는 학교에서 그 Recording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하죠. RIT라는 과정을 간단하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학교의 상업용으로 낮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클래스룸으로 쓰이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는 외부에 부킹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아르바이트 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점점 일을 배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된 거는 할리우드에 있는 레코드 플랜트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큰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엔지니어로서가 아니고. 재밌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제가 그 처음에는 청소부터 했어요. 청소도 변소 청소도 하고, 변소 청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마루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그쪽 분들이 받으시고, 파킹도 시키고, 예. 예, 음식 배달도 하고, 예. 예, 그렇게 뭐 계속 가면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가 동양인이고 그래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그 말없이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예쁘게들 봐주셔서, 예, 비교적 빠르게, 예, 그 힘든 과정을 청산을 하고, 예, 네, 그 스튜디오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예, 제가 그 레코드 플랜트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좀 하면서 미국 분들하고 작업을 좀 왕성하게 할 때쯤 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그 국내에 이제 그 어떤 가수분들이나 혹은 음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붐처럼 LA나 뉴욕 쪽으로 많이 오셨었어요. IMF 좀 전이죠. 네, 그때는 상황이 괜찮았고 달러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래서 그 믹싱이나 특히 마스터링 과정에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뭐 좋다 하고 오셔서 막상 이제 작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생각했던 어떤 시스템이랑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보이실 때 그쪽에서 외국이니까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 중에 아무개가 어디에 있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뭐 자잘한 일들을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뭐 동포가 외국에 와서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저 나름대로 아는 어떤 정보들을 좀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국 분들하고 처음 유대를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씩 앨범 작업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인맥도 좀 생기고 결정적인 동기는 미국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 엔지니어 필드라는 게 굉장히 마이너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나 가수나 연주자들은 뭐 어떤 인종의 어떤 별 그 구별이 없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필드는 굉장히 백인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느낀 것도 많았고 또 저는 뭐 궁극적으로 음악 쪽에 이런 사운드 프로세싱에 제가 몸을 담고 싶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좋은 걸 배워서 한국에 가서 내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구체적인 동기가 된 건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들어와서 이런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이저급의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에 다들 미쳤다. 지금은 일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같은 시기지만은 동시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44.1K 16비트의 CD 포맷이 옛날에 마치 그 아날로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CD의 세대로 넘어가듯이 지금 44.1K 16빛이 이제 96K 뭐 24비트, 32비트 이런 고감도 그러니까 같은 CD라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뭐 DVD라든지 어떤 포맷이 시장에 가라앉을지는 아직 저도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지금 다음 세대 오디오로 넘어가는 길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디지털 리코딩이나 어떤 하드디스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전에 계속 말이 많았던 문제점들이 급속히 가라앉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그 IMF 터질 때 무렵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스튜디오나 홈 스튜디오나 어떤 그 뭐 디지털 방송이나 심지어 영화, 뭐 포스트 오디오 작업까지 디지털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가는 어떤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혁의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MP3라든지 요새 뭐 많은 문제도 되고 있고 호평도 받고 있지만 뭐 인터넷상의 어떤 음반이나 음악 소스의 유통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혁의 요소들이 겹치는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디지털에 대한 시도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좀 가라앉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99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99년 후반기에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됐죠. 저는 사실 기계적인 파트는 오디오 처리 과정에서 기계가 해주는 파트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SSL로 믹스를 하고 립으로 믹스를 하고 흔히 지금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아날로그와 약간의 디지털의 어떤 컴퓨터 섹션이 첨가된 그런 기재들로 작업을 많이 해왔고 이 프로툴이라든지 하드디스크 리코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컨트롤러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근데 막상 그 디지디자인에서 그 디지디자인 그 캘리포니아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같은 스튜디오 엔지니어한테 자기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장비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써보고 의견을
모니터를 하겠다. 뭐 이런 스텝으로 참여를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싫지만 해줘야 되니까 점점 프로툴이라든지 디스크 리코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죠. 근데 좀 알게 되니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어떤 부분이 좋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좀 판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기준점이 해결할 만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 물론 덜렁 기계를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계를 사고 어떤 연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셋업을 같이 해주면 이 단점을 보완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노하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고, 국내 이 디지털 시스템을 자관, 제가 그쪽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시스템을 덩그러니 들여놓고, 어떤 그 영업 개념에서 시작을 했을 때, 국내 분들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예, 특히 뭐 어떤 제작자분들도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게 뭘 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작곡을 하시는 프로듀서 분들이나, 예, 아티스트들도 사실 안 좋다는데요. 그래서 늘 저는 항상 그 세션 전에 어떤 설명회를 가졌어요.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완을 했다면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방의 구조나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또 디지털 시스템이 컴퓨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스템이라는 게. 아, 지금은 다 하드 디스크 코드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큰 스케일로 저기 뭐 저희 익스펜션 샷시 같은 거 거기 그러니까 그 DSP 카드나 믹스팜 카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큰 볼륨으로 돌리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디지 디자인조차도 깨닫고 있지 못한 문제점들이 대두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셋업을 주고 늘 국제전화를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계속 시스템을 가라앉히는데 협조를 해주고 예. 그래서 참 힘든 첫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죠? 예. 많은 분들이 상의도 하시고 예. 그래서 뭐 저희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스튜디오만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저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얘기할 때 지금 음반 개통 일이 한 70% 정도, 60-7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쪽 관계된 포스트가 한 15%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의 음향이라든지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가 생기고 오디오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앞으로 컴퓨터가 더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오디오의 역량이 점점 더 커지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쪽도 굉장히 비중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한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인터넷 쪽. 네네. 라기보다도 저는 늘 여기 있습니다. 늘 여기서 음반 작업, 영화 작업, 영화 음악 작업 같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신인 가수들 한 몇 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이 양, 그다음에 김현정 양 그리고 네. 앞으로 그 박진영 씨가 프로듀스하게 될 신인들 그리고 뭐 박지윤 양 뭐 이런 그 스케줄들이 서 있고요. 박화요비도 아마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음반 리코딩 믹싱 작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획 앨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참여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신인 가수 하나 제작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화는 지금 저희가 단적 변수 이후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편들이 한 네다섯 편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음악을 맡게 되죠. 음악을 예, 5.1 서라운드로 음악까지 믹스해드리는 파트까지 맡게 되는데 작곡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확실한 아직 결정이 안 내려져요.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음반 쪽 일이 아니고 포스트 영상 음반 작업, 영상 음향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미국의 그런 포스트 업체를 제가 몇 군데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일반 TV 커머셜, 그러니까 TV 광고, TV 광고까지도 다 5.1 믹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아우.
장비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홈 디에터라고 그러죠. 네. 그 집에서 볼 수 있는 서라운드 시스템이 이제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국내에서도 구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VD라든지 앞으로 그쪽 TV도 이제 5.1 개념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이제 다 5.1로 믹스가 돼야 돼요. 글쎄, 저희 아웃보드를 보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프로듀서 분들이나 스튜디오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 여러 가지 장비를 보셨지만, 여기서 구입을 했다면 저도 한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 구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어차피 미국에 있던 것을 정리해서 한국에 오픈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그쪽에, 그 기계나 장비들을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대부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메인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아웃보드 좀 있으면 비춰주시겠지만은 아웃보드가 하나도 없이도 저희는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뭐 그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죠. 이 아웃보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죠. 디지털 그러니까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되게 이 정도 셀렉션이 있어요. 거의 뭐 다 정품들이고 크랙 버전도 없고 굉장히 뭐 다이나믹 섹션 그다음에 주파수 컨트롤 섹션 뭐 그다음에 다양한 이펙트나 정말 필터링이나 뭐 모든 거를 골고루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혀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고 굉장히 퀄리티도 한 달이 다르게 좋아져요. 제 귀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 업그레이드 되죠? 네네. 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소리가 굉장히 좋고, 심지어는 뭐, 저희가 하나 뭐 재미를 보여드리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밤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 1176이라는 그 컴프레서 리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제 아웃보드로 붙어 있는데, 이따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두세 종류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유레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그 이 블랙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앞에 외장이 이 까만색으로 된 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네. 실버페이스드 은색으로 된 거는 굉장히 많은데 블랙페이스만큼 음질이 좋지가 못해요. 또 그런 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페이스 이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를 찾아다니느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1176의 특성을 딴 이뮬레이션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들을 만들어 주는데 점점 물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점점 이 어떤 1176이 가진 특성을 잘 흉내내기 시작해요. 디지털 디바이스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굉장히 실전에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유닛이니까 제가 한 채널에 밖에 사용을 그렇죠. 못하죠. 아날로그는 제가 64채널에 이걸 다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디지털이 좋아요. 디지털이 좋고 편리한데 제가 생각한 것은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아날로그 섹션은 제 방에서 이 방에서 확실하게 아날로그로 가자. 예. 그러니까 무난한 디스크립보다 차라리 오래된 튜브 진공관이 낫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컴프레서의 셀렉션이나 EQ 셀렉션이나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일일이 다 골라보고 만져보고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아직도 욕심나는 기계는 끝이 없고 오늘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아웃보드를 보면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명기들 그러니까 좀 구닥다리죠. 속된 말로 구닥다리들인데 지금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도 이 소리가 안 나는 딜레이들이나 이 소리가 안 나는 마이크로 피치 시프터나 이런 플랜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믹스할 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링크를 해서 디지털하고 사용을 좀 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그 국악 샘플 데이터 작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국악 샘플 CD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저희도요. 네, 국악 샘플 CD가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제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악 샘플 CD를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왜 그럼 빨리 판매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샘플 CD나 밖에 CD롬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불법 복제를 많이 해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한 샘플 CD를 유출하게 되면 그거 한 달이면 내 다 퍼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그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만들 때는 굉장히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악 악기 샘플을 만들 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여기 지금 앞에 웨이브 스튜디오 에서 최진우 대표님께서 고생 끝에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곡제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그 음향 기술 부분에 벤처 기업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예. 문광부에서. 그래서 그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벤처성 있는 그냥 음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장려하는 지금 예, 필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벌여보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고 저희 회사의 욕심이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그 의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우리 좀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 국악인들 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두가 좀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북한에서 만든 대금을 하나 보게 됐어요. 우연히. 네. 계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악악기는 궁상각시우 5음계가 되죠. 근데 이 대금은 12음계를 다 내요. 서양의 플루처럼 12음계를 다 내는데 그 대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러니까 묘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악이 5음계니까 5음에서 끝내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진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도 그런 시도가 국악 필드에서 계속 이루어져 와 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악기, 현대 음악에 맞출 수 있도록 악기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 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별로 그런 노력이 없어요. 하다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악 악기의 음원들도 어떤 체계 있게 정리가 된 케이스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자체도 국악하면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 분들이 우리 사물놀이를 듣고 우리의 단소 소리를 듣고 어떤 아쟁 소리를 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소리다. 저 아시겠지만 수백 개의 패치가 키보드에 들어가 있어도 소리가 모자라서 찾는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특이하고 고유한 그 소리의 소스들을 몇천 년을 지니고 몇백 년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걸 체계화하지도 못하고 뭐 상품화하지도 못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문광부의 지원을 좀 받았어요. 문광부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 저도 이 사업이 뭐 떼돈을 벌거나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회사의 어떤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을 하면서 짬짬이 저희 스태프들이 힘을 들여서 국립국악원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장르별로 악기들 일반 악기부터 특수 악기까지 국악기들 샘플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그걸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음원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판매 방법이라든지 네. 유통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만든다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미국이 아니라 뭐 영국이든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든 그다음에 우리나라든 그 어떤 그 시장의 규모나 그 아티스트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자기 예산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작업이 한정되는 거는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저예산으로 가는 쪽에서 그런 예산에 저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수준이라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국내 분들이 기를 쓰고 빚을 얻어서라도 기계를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 작곡가들의 개인 어떤 그 신인 작곡가들의 장비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 국내 수준이 미국 수준보다도 낫다고 봐요. 예, 웬만한 샘플러들 가지고 있고 시퀀서 다 가지고 있고 키보드도 뭐 콜그레 트라이톤이니 트리니티들 다 한 대씩 있으시고 근데 그 사실 굉장히 고급 장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하고 거기서 전 차이가 난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 우리가 외국에서 진행된 음반 같은 걸 들으면 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곡도 잘 쓴 것들이 있고 아티스트들의 역량도 뛰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엔지니어니까 어떤 사운드적인 쪽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저는 좀 큰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는 이래요. 곡을 만들면은 작곡가분이 다 집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오시죠. 작곡을 하시고 편곡을 하시고 미디 작업을 하시고 시퀀싱 하셔서 여기서 푼다고 말씀을 하시고 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옮긴단 말이에요. 트랜스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거를 저희한테 그냥 넘겨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주 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큰 스타들은 물론 시장이 크고 예산도 많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A라는 작곡가한테 곡을 맡겼을 때 제가 A라는 작곡가가 한 달 동안 이 방으로 출근을 하게 돼요. 백지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악기들을 다 주문해서 셋업을 하고, 엔지니어는 항상 대기입니다. 네. 그래서 드럼 톤 하나, 하이햇 톤 하나, 스트링 톤 하나 고르면서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을 고르면서 미디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쏜다는 말은 트랜스퍼의 개념이고, 미디 트래킹, 다시 말해서 미디의 리코딩이에요. 어쿠스틱 리코딩이 아니래도 미디 장비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전문적인 레벨의 컴프레션이나 EQ를 거치고 다이나믹이나 어떤 프리퀀시에 관한 모든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테이프든 디스크에다 넣어주면은 그 어떤 기본적인 다이나믹의 구성이 끝나게 되죠. 녹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믹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는 곡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퀀서에서 잘못된 아웃풋 같은 걸로 어떤 건 마이너스 10으로 들어오고 어떤 건 플러스 4로 들어오고 기준점 없이 A댓에 담아오셔서 덜렁 여기다 넘겨버리면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인 다이나믹을 해결하는데 제가 제한된 믹스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려요. 자, 그러면은 네. 아까 이게 뭐 이쪽으로 작곡가가 출근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그래서 저는 저희하고 지금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어떤 그 신재용 프로듀서님이라든지 심상원 프로듀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힘드시더라도 장비 들고 오십시오. 예. 그 A댓이나 요새는 뭐 프로툴들을 많이 구비하고 계세요, 이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시스템하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 디스크 개념으로 디스크를 들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전에는 제대로 그나마 하려면은 그 키보드 사용하신 소스 키보드를 직접 들고 오시고 마주를 직접 들고 오셔서 저희가 좋은 마이크 프리로 트윅을 해드리고 좋은 컴프레션을 걸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EQ까지 하면서 집어넣읍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한 두세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그냥 여덟 트랙씩 막 넘겨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간단하나마 미디 트래킹을 하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온 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녹음이 끝나버린 A-DAT나 어떤 그런 테이프 개념으로 덜렁 와버리면 저희 그걸 받아서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셋업을 하시고, 귀찮으시지만 직접 트랙 쏴주시면서 엔지니어랑 같이 받고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면 훨씬 나아지라고 봐요. 그런 친구들,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정말 미국에도 시간당 20불짜리 스튜디오가 있어요. 정말 뭐 한 16채널짜리 믹서 하나 갖다 놓고, 뭐 정말 저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스튜디오들도 있고 그렇게 작업들을 해요. 다만 서두르진 않아요.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적인 면에서 국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거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사들이는 악기의 그 물량이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볼 때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비적으로는 월등해요. 다만 그 장비를 관리하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음악을 만드는데 넣는 시간과 음악이 끝난 다음에 녹음을 하는 시간과 녹음을 한 소스들을 가다듬는 시간, 이건 철칙으로 미국 사람들 철저하게 지켜가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 믹스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프로라고 하죠. 예. 한 프로에 메들리 20곡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셋업이 돼 있어서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SSL이 좋은 콘솔이지만 SSL로 하던 작업이 있어요. SSL로 한 2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지금 프로툴로 15분이면 끝나요. 그런 데서 시간을 줄여드려야죠. 아, 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의 이피션시로 어떤 종전에 있던 작업은 가져가되 시간을 줄여서 네. 네. 설사 기계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당연하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특히 워낙 그 학구열이 강한 그런 문화의 특성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일단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학교도 뭐 대충 가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까지 해야 되는 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뭐 좀 뭐 강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 필드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가 이렇게 놓은 어떤 믹싱 방법이 있고 레코딩 방법이 있어도 그걸 참조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자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준점은 없다고 봐요. 학교를 가셔도 좋고 학교에서 양성기관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양성할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실전 상황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리코딩이고 믹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의 프레셔와 연주자의 프레셔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이 가운데서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다만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나 인터넷상이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많이 그나마 생겼죠. 무슨 아카데믹한 그 코스들이 생겼으니까 그런 코스를 밟으셔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죠. 아니면은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인턴직을 써요. 근데 다만 조건은 이 일을 정말 사랑해서 이 라임은 죽고 못 살겠다 하든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은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뭐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밟았고 지금 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 있었던 시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필드로 직접 들어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진짜 실전을 보는 것도 저는 훨씬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자세죠. 마음가짐. 그 자기 이 일 정말 고됩니다. 정말 고되고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고 미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20시간, 30시간, 80시간 스트레이트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사생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던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분명히 그 마음이 확신이 됐을 때, 확신이 섰을 때 밟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되려면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귀죠. 네. 엔지니어로서 제일 소중한 건 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지니어를 꿈꾸신다 그러면은 TV를 모니터하는 거, 라디오를 모니터하는 거, 자기 음악 CD를 카세트를 모니터하는 방법에서도 다 나름대로 조심을 해줘야 돼요.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 귀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일반 스피커에다가 음악을 듣지 마시고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저는 제가 귀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한참 난리칠 때 어떤 스튜디오 모니터들을 TV에 아웃풋까지 꽂아놓고 들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듣다 보면 그 주파수의 반응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스테레오라고 꼭 좋은 게 아닌 게 하이엔드가 과장이 돼 있고 베이스가 과장돼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는 스튜디오 모니터들 그런 개념으로 음악을 들으시면은 귀가 깨는데 귀가 트레인 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뭐 오퍼레이션 복잡해요. 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 다 점점 쉬워집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착오해서 엄청난 음악을 마스터링까지 끝낼 수 있는 시기는 와요. 그게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퍼레이션은 가는 방법이고 도구란 말이죠. 결국 궁극적인 얘기는 귀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를 질문해야 되는데 네.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중요한 거 다 얘기하셨는데 꼭 해주고 싶다면 한 말씀 네. 근데 제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의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한 사람 인생의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 추천해 주시는 방향이 많지만 열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계가 있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게 너무너무 그 문이 좁고 정보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렇게 이 양성기관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길이 있다고 저희 같은 스튜디오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좋고 아니면은 인터넷상에 요새 정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로 뛰고 노력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 이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신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망가진 몸이시니까 장비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신 포맷이에요. 저희 스튜디오의 기조를 이루는 그 특색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저희는 테이프 머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를 쓰는 녹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원들과 정보들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 리코딩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 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프로 툴이 올라와 있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콘솔 개념 이 프로 컨트롤러라고 그러는 컨트롤러예요. 요 밑에 보시면은 프로 컨트롤러라는 그 컨트롤러인데 그 뭐 큰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컨트롤러가 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페이더 수가 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쓰고 뭐 33번부터 그 다음번 8개 쓰고 뭐 정말 뭐 100매 트랙이 나오더라도 용량만 허락한다면은 뭐 이 페이더 개수가 제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풀 오토메이션 다시 말해서 SSL G 시리즈까지만 해도 페이더, BCA 페이더 다시 말해서 그 이 페이더의 오토메이션이 전부였어요. 근데 저희는 EQ의 샌드, 리턴, 컴프레서, 그다음에 어떤 그 이펙트, DSP, 그러니까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라든지 모든 유닛들에 보내고 나오는 양, 그다음에 안에 파라미터까지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프로그램해서 믹스나 녹음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일단 큰 마우스인데 여기 아날로그 섹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콘솔에서 하는 기능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스테레오 버스 시그널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혹은 뭐 DAT를 모니터한다든지 CD를 모니터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해줄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벽에다 설치를 했어요. 이쪽 넘어서 저 옆방으로 들어가면 뒤가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들이 어떤 그 온도가 올라간 과열된다든지 이런 현상도 방지를 하고 아주 용이한 메인테넌스 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선을 뺀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 트러블 슈팅이 바로 되게 이렇게 벽에다 세웠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IO 섹션 있죠. 888 있고 그다음에 에퍼지에서 개발한 그 AD8000 저희 AD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옵션 다 가지고 있고요. 엠버스 카드라는 옵션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프로툴의 IO로 888과 똑같은 역할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녹음시나 아니면 믹스 중에 일종의 인서트나 악센스의 개념으로도 쓰고 있죠. 그래서 24채널에 지금 IO가 구비가 되어 있고 8채널이 곧 더 늘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USD나 A.Bridge나 그 밑에 테스캠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유닛이죠.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뭐 ADAT으로 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나 포스트 작업 같은 거를 할 때는 테스캠 네.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프로툴 시스템에 바로 넘기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죠. 이거 뭡니까? 자, 일단 지금 이 제퍼라는 기계가 있죠. 이 맨 위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건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전화예요. 전화 다이어리 있죠. 예, 전화입니다. 오디오 모뎀이에요. 오디오. 지금 ISDN 사양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이 하도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 기계도 이제 구닥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새로운 포맷이 개발 중이라서 거의 실제 필드에서 사용도가 줄어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뭐 오프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한국에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칠 때 동시 녹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디오를 이쪽으로 피드를 해서 전화를 걸어주면 그쪽에서 같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전화를 받아서 오디오가 싱크가 됩니다. 싱크가 되고,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을 수 없이 인터넷상에서 한쪽에서 동시녹음을 다른 장소에서 지구 어디서든지 실제 가지 않고 그렇죠 네, 인터넷 가능한 장비죠. 근데 이 ISDN을 사양이 돼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리고, 지금 ISDN도 거의 안 쓰는 사양화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두 트랙이 가요. 그리고 지금 저 뭐 48kHz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한 32kHz 정도가 안정적인 그 퀄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곧 신제품이 개발되는 대로 들어오면 이제 8트랙씩 오가고 예,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 어떤 에러 확률도 낮고 이런 그 정말 미국까지 직접 가지 않으셔도 예를 들어서 색스폰 유명한 세션을 예, 케니지의 어떤 그 인트로를 넣고 싶다. 케니지를 섭외하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MR을 쏘시고 케니지는 거기서 색스폰만 불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 Z죠. Z 시스템이라는 네. 여기 32x32 디지털 이 말은 여기서 필요가 없고 제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디지털 라우더라는 얘기를 할게요. 이쪽 비춰보시면은 여기 패치베이 있죠. 저희 이거 기존 스튜디오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TT 아날로그 베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들, 이 방에 있는 모든 기계의 아날로그 인아웃들이 이 패치 베이로 몰리고 여기서 우리가 패치를 연결해 줌으로써 라우딩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어떤가? 요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네. 온오프 스위치밖에 없어요.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G 시스템은 뭐냐? 그 디지털 기계들은 조금 달라요. 아날로그 기계들이랑 달라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을 아무리 바꿔 껴도 상관이 없죠. 기계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컴퓨터 일단 셋업해 놓은 다음에 키보드 자꾸 뺐다 끼고 뭐 하드디스크 뺐다 끼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은 자기들이 신호를 찾아가는 경우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안 그럴 때 어떤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는 디지털 위주고 앞으로 아웃보드 기어들, 종전에 아날로그로만 써야 했던 EQ나 컴프레서까지도 요새 AES 카드 같은 옵션들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AES EBU, 저희가 쓰는 포맷은 AES EBU라는 그 디지털 포맷이에요. 그 AES EBU가 이 방에 있는 모든 AES EBU는 저 아까 보신 그 G 시스템이랑 까만 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패치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을 꼽는 대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번 기계가 18번, 18번 기계가 from 18번 to 1번. 1번에 뭐가 있든, 예를 들어서 18번에 DAT가 있고, DAT에 AES 아웃풋이 있고, 1번에 AD8000에 AES 인풋 1, 2번 채널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리모트 컨트롤로 send 눌러주면 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을 움직이지 않고 디지털 케이블들이 다 세팅이 하드와이어링이 된 상태에서 신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저게 완전 디지털 패치베이네요.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정말 저희가 처음 들여온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믹스 매거진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광고가 되고 있어서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프로툴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프로툴로 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세요. 일단 테이프 리코딩이 좋다. 왜 좋으냐? 그냥 좋다. 소리가 좋다. 뭐 이런 애매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스토리지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리의 저장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테이프면은 아날로그 테이프. 그렇죠? 자장이 깔린 테이프면에 녹음이 되는 것이고 디지털 테이프나 디지털 하드디스크나 디지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장 방식은 1과 0이에요. 그 비넬이 그렇죠. 기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스토리지 방식은 같아요. 저장 방식은 같다. 근데 왜 소리의 차이가 나느냐?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서 컨버팅, 아날로그 시그널이 디지털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혹은 디지털로 프로세스된 시그널이 아날로그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면 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 컨버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네. 그래서 뭐 888이나 AD8000이나 또 추가적인 IO들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구비를 하고 신경을 지금도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디스크에 안정적으로 스토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그건 담아두는 창고 같은 곳이니까 음질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바꿔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우리가 뭐 24비트 프로툴 좋아요. 프로툴 24비트로 열심히 녹음해 놓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CDR에다 뿍 넣으면 16비트로 깎이죠. 그러면 16비트와 24비트 사이에 있든 어떤 갭이 있겠죠. 그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밝고 바삭바삭한 그 하이엔드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디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밝고 바삭바삭합니까? 네. 그러니까 24비트를 16비트로 낮추더라도 24비트에 꽉 차있던 모든 요소들이 16비트에 담길 수 있게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클락, 디지털 클락. 우리는 뭐 클락이 옵션이 많아요. 여기서도 나가고 여기 R-Sync라는 클락도 있고, 근데 이 월드 클락이나 슈퍼 클락이나 클락에 대해서 클락 싱크, 디지털 싱크라고 그러는데 클락이 또 음질을 어떤 사운드의 그 퀄리티를 좌지우지에 글쎄 크게 좌지우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변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툴로 열심히 녹음을 해놨는데 여러분 64트랙 뭐 32트랙 다 좋은데 백업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날아가 버리고 크래시 나고 어떻게 테이프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게 제일 불안해 하세요.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도 날아가 버리면. 네. 그래서 저희는 백업 시스템을 AIT라는 걸 들여왔어요. 네, 소니, 지금 맥킨토시 G3 옛날 건데 전 업그레이드를 안 한 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AIT라는 드라이브를 장착했어요. 여기 한 20기가 정도가 한 40분 정도면은 네, 백업이 됩니다. 25기가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려서 믹스 인포메이션들이 저장이 되고 또 10분, 15분이 걸리면 다시 프로툴 하드로 들어올 수 있는 원래 저게 안 달려있는데 네,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이상해. 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G3의 PCI 슬롯은 3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용량의 그 팜 카드 같은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SBS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PCI 익스펜션 유닛. 여기 10장의 카드가 들어갑니다. 10장의 PCI 슬롯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비싸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대의 팜 카드가 돌아가고 있어요. A룸의 경우. 그러고 추가적으로 2대의 DSP 팜, 옛날에 그 DSP 팜 카드가 들어가고 있고,
그 저희 뭐 지금 열쇠로 잠겨져 있을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도 이렇게 뽑으면 지금 열쇠를 누가 가져가 버렸네요. 열쇠를 열고 뽑으면 하드만 교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쓰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여기 위에 하드들을 뭐 추가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긴 뭐 일단 IO 섹션,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웃포드를 좀 볼까요? 이쪽이 저희 다이내믹 섹션이 되겠어요. 컴프레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아웃보드, 이 장비들 없이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프로툴 안에 워낙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컴프레서도 굉장히 많고 좋은 EQ도 프로툴 안에 많이 있어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스튜디오를 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아날로그 기어에 대한 향수는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아날로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말 어떤 사업 개념이 아니라 여유가 생긴다면은 국내에다가 정말 빈티지 아날로그 1950년대 장비들을 한번 구입을 해서 셋업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리 스테레오 컴프레서 있죠. 베리어블 이뮤라는 컴프레서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쓰신 분들은 많이 쓰셔봤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그 밑에 있는 DBX-160SL이라는 기계죠. 역시 컴프레서 리미터예요. 스테레오 채널이고 그 DBX에서 나온 그 프로덕트 중에서 제일 그 탑 라인에 있는 스테레오 컴프레서가 되겠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고른 거는 제가 굉장히 특이한 컴프레서예요. 저는 보컬이나 피아노나 이렇게 아니면 그 어쿠스틱 기타나 이런 그 아날로그 성향이 짙게 드러나야 하는 어쿠스틱 악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컴프레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컴프레싱을 해주고 또 역시 굉장히 헤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우면서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분도 그 소리 뭔 소리 하나도 모르죠? 바꿔보시면 알아요. 네.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176이라는 클래식 빈티지 기어입니다. 옛날 거 그 스테판 폴즈 오디오라고 미국의 그 옛날 장비들을 모아다가 개조하고 재생하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직접 구해다가 부족한 부분 파트를 찾아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수공예품처럼 돼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계고 예전에 작업할 때 보컬의 리코딩이나 보컬 믹싱에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굉장히 많이 써왔고 예, 특히 이 블랙페이스 이 까만 기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뭐 여기 팁으로 가르쳐드리면 여기 레이쇼가 있죠. 컴프레션 레이쇼 4, 8, 12, 20 근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기계가 좀 망가진 느낌이 들죠? 네 개를 다 눌러요. 이거 많은 분들 아시지 않는데 네 개를 다 누르면은 흔히 말하는 그 무한대 컴프레션이 되는 거죠. 레이쇼에서 뭐 이거는 뭐 못 구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DBX-160A는 뭐 일반적인 굉장히 저가에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컴프레서인데 킥이나 스네어 특히 리듬 섹션에서 그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기죠. 예, 뭐 값이 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160A를 갖다 놨고 그 위로 디스트레서라는 또 컴프레서가 있어요. 이거는 종전의 클래식 컴프레서들 중에서 굉장히 명기들의 장점을 좀 따가지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일반적인 컴프레서에 저도 역시 리듬 섹션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재밌는 게 지금 바이패스 버튼이구나. 자 레시오를 볼게요. 1:1이죠. 2:1 컴프레션, 3:1, 4:1, 6:1, 10:1 가고 20:1 가고 뉴크라는 모드가 있어요. 뉴크라는 게 뭐를 뉴크라고 그러냐면 핵폭탄을 뉴크라고 그래요. 핵폭탄이요.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이렇게 누크라는 이름을 써놨는데 불빛도 포렇게 심상치 않게 들어오죠. 자, 이 누크 모드에선 정말 제가 그 좋아하는 꽉
꽉꽉 눌러주는 컴프레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제가 컴프레션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의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확실한 컴프레션 하나로 완전히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들을 많이 사다 놨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건 뭐 그레이스 디자인에서 나온 8채널짜리 마이크입니다. 저게 국내에 들어왔던 게. 예예. 예. 뭐 이거 다 저 거의 2년 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년 전에 제가 이 장비를 갖고 왔을 때는 다들 이런 게 있었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수입이 다 되는데 아무튼 뭐 8채널짜리 마이크 프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고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 프리가 되겠어요. 8채널인데 2채널짜리나 1채널짜리에 비해서 네. 저기 성능 퀄리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확해요. 이게 2채널로 줄면은 가격이 8분의 2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인디비주얼 채널에서 오는 어떤 퀄리티의 손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이 마이크 프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마이크 프리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건 8채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렉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깨끗하고, 특히 국내 분들이 좋아하는 그 깨끗하고 밝은 그런 소리를 잡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밀레니아의 그 스테레오 EQ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EQ 섹션인데 잘 아시죠 이 기계. 네, 잘 아실 텐데 네. 그 특이했던 게 제가 이것도 그 99년 남쇼에 갔다가 모르던 기계였어요. 네. 우연히 들어보게 되고 마음에 들어서 예, NSEQ2라는 장비인데 얘네들이 특이하게 나온 게 이 제가 누르는 빨간 버튼이에요. 빨간 버튼은 눌렀을 때는 클래스 A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이게 빠졌을 때는 안에 배큐 튜브, 진공관이 구동이 돼서 서킷이 이루어지고 이걸 누르면 디스크리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관 소리도 좋고 디스크리트 소리도 특색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눌러주고 빼고에 따라서 네 개의 다른 성격이 네. 다른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 예. 그리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737, 에발론 737. 저는 뭐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원래는 보컬 리코딩용으로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마이크 앰프 있고 컴프레서 있고 EQ 뭐 100% 파라메트릭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EQ 네 채널. 마이크 프리를 가장 많이 쓰시는 네, 마이크 프리 거예요.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저희는 마이크 프리보다도 저는 오히려 믹스에서 DSing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요. 베이스도 일로 뭐 쓰기도 하고. 그 밑은 205라는 그 이 같은 회사죠. 아발론에서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스테레오 EQ예요. 예.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고 또 굉장히 밝아요. 밝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 특성이 있어서 그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작업할 때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아까 이 처음 왔던 맨이랑 같은 맨이 마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Enhanced Pultec Equalizer라고 써 있죠. 이 Pultec이라는 사실 Pultec이라는 그 EQ를 제가 사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다 절품이 된 상태고 그것도 빈티지 기어인데 살 수가 그러니까 괜찮은 컨디션에 있는 기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이걸 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텍이라는 거는 덩치도 커요. 납도 이만하고 근데 그 저음대 EQ를 해주는데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팻하다 그러죠. 아주 소리가 커다랗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맨리에서 나름대로 그 풀텍의 특성을 따서 다시 만들어 놓은 EQ예요. 이것도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베이스라든지 킥드럼이라든지 아주 로엔드가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장비들을 이쪽으로 라우딩을 해서 EQ를 하죠. 그러니까 뭐 위에 쪽은 별로 하이엔드 쪽은 별 신경을 안 쓴 EQ예요. 네, 로엔드 부스트,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96K 파이널라이저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장비는 뭐 최근에 맛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놀랐고, 이 장비는 우리가 아날로그 인풋이나 ASEBU,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 다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지막 믹스의 두 채널을 이쪽으로 많이 라우드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스터링이 가기 전에 제가 제 믹스가 끝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밝기나 어둡기나 아니면 다이나믹의 펀치나 여리기나 이런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만져주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시듯이 노멀라이징 기능, 익스팬더, 컴프레서, 리미터, 그리고 앞에 인서트가 두 개 있어서 EQ도 넣을 수 있고, 또 주파수, 특정 주파수대를 컴프레스 하는 어떤 그런 펑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멀티플 펑션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입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예. 마스터링을, 네. 예. 집에서 간단하게 하셔야 한다면 참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븐타이드에서 나온 올빌입니다. 이븐타이드 H3000 그 밑에 있지만, 그 다음에 DSP5000인가요? 네. 뭐 요새 7000까지 나왔네요. 네,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장비들도 스튜디오에서 꼭 구비를 하고 쓰던 장비겠죠. 근데 저는 이 올빌을, 올빌이 굉장히 고가예요. 이 기존의 DSP 시리즈보다 훨씬 비쌌는데, 제가 이건 미국의 시장에 나오기 전에 공장에 있는 걸 빼가지고 왔어요. 예,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역시 여기서 빼기 동원되는. 근데, 4 인풋, 4 아웃풋이고, 역시 디지털 라우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사운드 퀄러티, 사운드의 퀄러티는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이펙트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특히 이런 클래식 컴프레서나 EQ들까지 이뮬레이션, 그 흉내낸 프로그램들이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장비, 특히 영화나 우리가 네, 영화나 네. 어떤 스페셜 이펙트를 할 때 사이파이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내는데 뭐 이 이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얘가 사랑을 받음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친구는 많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렇죠. 그게 네. 있으면 안 쓰게 되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렉시컨의 리벌브, 뭐 항상 메인 리벌브로 거의 쓰이고 있는 그 렉시컨의 480L 시스템이 되겠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라크라는 컨트롤러는, 리모트 컨트롤러는 우리 여기 있겠죠. 이것도 지금 960이라는 새 시리즈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싶은데 워낙 고가여서, 예. 자관 기계들이 점점 더 디지털 성향들이 강해져서 나오니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는 다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요거 두 개, 요거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MS라는 영국 회사예요. AMS, DMX, DMX, RMX 시리즈 이렇게 유명했어요. 이거 뭐 할리우드나 런던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스튜디오에 이 장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딜레이예요. 딜레이 유닛인데 저는 딜레이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하모나이징을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유수한 엔지니어들의 보컬, 메인 보컬을 잡을 때 꼭 사용이 돼요. 그 어떻게 사용되느냐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전문적인 과정이 되겠고, 굉장히 이 소리를 이뮬레이트한 프로그램이 이 올빌이라는 기계 안에 있어요. 똑같이 둘 다. 근데 뭐 흉내만 낸 거지 저는 뭐 퀄리티는 차이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굉장히 힘들게 뭐 중고밖에 없는 물품이니까 구해왔고,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딜레이 대신에 그 피치를 1000이 정피치, 1.000이 정피치라고 하면은 1000분의 3을 내려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죠. 뭐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관. 그리고 이거는 리벌브예요. 리벌브인데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리벌스, 난리니얼, 에코, 포러스 뭐 한 대여섯 개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캐니하다 그러는데, 그 깡통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아주
밝은 그 리버브 톤이 있는데 많이 섞어서 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480을 섞어서 저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TC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코러스하고 플랜저밖에 없어요. 코러스 플랜저 프로그램들 뭐 야마하를 사든 뭐 렉시콘을 사든 다 들어 있지만은 소리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1210이라는 기계가. 그래서 플랜저나 코러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저는 뭐 보컬의 리벌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TC-290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딜레이 소리가 아주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악기고 그 밑에는 게이트죠. 드러머 게이트, 드러머 스테레오 게이트.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무용도가 돼버린 게 디지털 게이트가 너무 좋아요. 요새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뭐 한정도 없이 채널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거 참 국내에서 보기 힘든 건데 비싸지도 않아요. 100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1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DS라는 거죠. DS. 네. 아~ 네. 이 DS라는 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그 밑에는 우리 베이스 부분에 특이한 베이스 부분에 어떤 그 배음을 좀 부스트해주는 기능의 장비가 되겠고 예, 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 뭐 엔지니어로서도 그렇지만은 그 어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스튜디오인지 사실 제 자신도 좀 자신이 없는 파트도 있고 뭐 끊임없이 계속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의 어떤 그 종전의 어떤 시스템이나 종전의 작업 방식 같은데 항상 국한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시스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작업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